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날이 오기를 굉장히 저는 학수고대해 왔어요. 이런 날이 한 번은 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동남아시아에 많은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오면서 각 나라별로 최고의 아티스트들을 많이 유튜브에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동남아시아는 그 지리적인 걸 따져봤을 때도 이웃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힙합 아티스트들끼리도 이런 교류하는 데 있어서 접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비디오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태국을 대표하는 래퍼 그리고 CEO인 F-Hero 형님이 있고, 캄보디아 랩 게임의 최고의 탑 래퍼, 가장 핫한 래퍼 만다가 이 말도 안 되는 조합으로 뮤직비디오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F-Hero와 반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처링에 원맥과 스프라이트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태국 힙합과 크메르 힙합의 만남으로 봐야 되겠고, F-Hero 형님과 반다의 협업이라고 봐야 되겠고, 원밀과 반다의 협업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던 조합이고, 생각하지 못한 조합이 약간 드림팀으로 이렇게 결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뮤직비디오가 Run the Town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이웃나라인 태국의 어떤 정상급 래퍼와 크메르 힙합의 정상급 래퍼의 협업은, 제가 체감하는 걸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 Jay-Z 앤 Kanye West가 협업한 앨범이 Watch the Throne이 있잖아요. 마치 Watch the Throne 앨범이 나온 것인 것 마냥의 저한테 큰 임팩트가 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게다가 이 곡의 프로듀서는 니노와 반다의 공동 프로듀싱이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반다는 자신의 곡을 만들 수 있는 프로듀싱 능력이 있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태국 힙합과 크메르 힙합이 믹스했을 때는 어떤 음악이 나오는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흥분을 참지 못하고 낮에 오디오 음악을 이미 들었어요. 아, 미쳐버리겠더라고. 미쳐버리겠어요. 뮤직비디오는 아직 한 번도 안 본 상태인데 제가 막 설명을 되게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제가 흥분이 돼서 말이 안 나와. 말이 너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거두절미하고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Hero 형님과 반다의 Run the Town featuring 원밀 그리고 스프라이트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야, Watch the Throne이다. Watch the Throne. 오, 스프라이트는 심지어 루이비통 바시티 자켓도 입었어. 스프라이트를 기용한 이유를 알겠어요. 스프라이트는 훅을 굉장히 잘 쓰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미성의 목소리에 훅을 치니까 굉장히 유니크하게 들리지. 야, 태국과 캄보디아의 만남이라니. 역시 저는 이 형님이 대중적인 음악도 많이 만드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이 형이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이런 트랙으로 돌아왔을 때 진짜 버스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하이프트레인 래퍼들 많이 보이네요. 아, 빡세게 달리시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제적인 외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의 벌스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쓴 느낌이 많이 나네.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반다가 이 태국 아티스트들과 녹음하는 거를 봤는데 야 이게 드디어 나오네. 아 말이 안 나온다. 에이 에이 오, 흥분되기 직전인데. 아, 잠시만 절제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미래 랩은 좀 진지하게 경청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번 뮤직비디오의 주안점이었다면 바로 원밀과 반다이의 케미스트리도 저는 눈여겨볼 주안점이라고 봤어요. 어찌됐든 나이로 보나 원밀과 반다는 두 명의 젊은 래퍼가 태국과 캄보디아 힙합을 이끌어 나가는 지금 주축 아니겠습니까? 둘 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래퍼고 둘 다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진 래퍼들이란 말이에요. 아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조합이 성사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격스러워. 야 까메오로 웬만한 태국 래퍼들 다 모인 것 같아. 이야. 어, 프놈펭부터 방콕 시리까지. 이야. 어, 이 단어 조합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지는 걸 느껴요. 와. 나 펄 자켓 입은 반다는 퍼프 대디처럼 등장을 하네요. 어, 저는 이 여기서 이 원밀과 반다의 이런 어떤 랩에 있어서의 테크닉은 마치 진짜 한쪽이 드래곤이고 한쪽이 호랑이 타이거 같아. 어, 진짜 이거 우열을 못 가리겠어. 어, 그 크메르 전통 악기 사운드가 여기 들어가네요. 와, 야, 나 볼수록 이게 도대체 안 믿겨져. 이 한 장면에 태국과 크메르 힙합 아티스트,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여기 다 모였다는 게, 와, 눈으로 봐도 믿겨지지가 않네. 야, 미쳤다 이거. 아. 와, 하이클라우드가 진짜 큰 사건을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각자의 나라에서도 서로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던 거였네. 이제 보니까. 아. 와 진짜 멋있다. 반다가 기존의 자기 음악들 자기 자신의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주는 모습들도 멋있는데 여기선 더 멋있는 것 같아. 제가 제이지 앤 카니 웨스트가 협업 앨범 낸다고 했을 때 믿어지지를 않았거든요. 제이지는 이미 거물인 래퍼였고 카니 웨스트는 점점 거물이 되어가는 래퍼였고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만드는 그 시너지 효과는 진짜 엄청났었어요. 저는 힙합의 패러다임을 바꾼 앨범이 Watch the Throne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그 앨범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이 비디오는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 양국의 힙합 팬들은 이 뮤직비디오를 아마 싫어할 수가 없을 거라고 나는 봐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동안 천 개가 넘는 동남아시아 힙합 뮤직비디오를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뤄왔고 어떻게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조합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힙합 팬의 입장에서 감격스럽고 이 뮤직비디오 자체가 그냥 아마 양국의 힙합의 역사가 될 거라고 나는 봅니다. F-HERO와 반다, 원밀과 반다 이 투샷을 볼 수 있다는 건 그냥 이건 드림팀이라고 밖에 나는 이 4명은 그냥 드림팀의 조합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
그냥 NBA 농구로 치면은 막 르브론 제임스 있고 커비 브라이언트 있고 뭐 러셀 웨스트브룩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인 거예요. 그냥 캡콤 vs SNK 같은 그런 조합이라니까 이거. 저는 지금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편집을 하면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은 이만 끊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